서인구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의 경계에 위치한 송탄 정수장. 지난 1979년부터 평택 시민들에게 생활 용수를 공급해 왔습니다. 송탄 정수장이 인근 진위천에서 물을 끌어오다 보니 수질 보호를 위해 진위천 상류 지역이 관련법에 따라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였고 대부분의 규제 지역이 용인입니다. 남사면과 이동면의 63제곱킬로미터가 규제를 받아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고 일부 지역은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 2004년 남사면 일대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남사복합신도시나 북리공업단지 지정 등의 개발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송탄 상수도로 관계에서 36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농산물은 물론이고 또한 주민들이 큰 하천을 두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과 또 주민들의 그 인허가 문제가 엄청나게 나질 않고 송탄 상수도 때문에 평택시장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모든 인허가가 나서 저희는 30년 동안 그 피해는 36년 그대로 36억 이상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자기 대를 이어서 뭘 시키려고 하지만 남사 지역은 자기 대를 이어서 뭘 시키려고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8천에서 7천으로 점점 줄어가는 상황이 되었고 학교도 남사에 있는 학교를 보내기보다는 오산이나 용인이나 수원이나 학교를 다 이주를 시킵니다. 전학을 시킨다는 얘기죠. 평택시는 진위천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용인시는 이에 대해 광역 상수도를 활용하면 송탄 상수원 사용이 불필요하며 수질 오염 총량제 실시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수질 보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이유로 취수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하지만 현재 평택시는 광역 상수도망이 이미 연결되어 있고 진위천 수질은 이미 오염 총량제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택시의 주장은 명분 없는 억제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용인시와 시민들은 이렇게 명분도 없이 지난 30여 년간 족쇄처럼 묶고 있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해제하기 위해서 다 함께 나서게 된 것입니다. 민선 6기 출범 후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최선을 다해온 용인시는 환경부와 한강유역청 등의 규제 해제를 촉구하는 한편 20만 명 연대 서명 운동을 펼치고 평택시청 앞 집회를 전개하는 등 용인 시민의 힘을 한데 모아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방침입니다.